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4부 누군가의 왕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 인근에 있었다. 어린 왕자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소행성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보랏빛 어의를 걸치고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옥좌에 앉아 있었다. 왕은 어린 왕자를 발견하곤 소리를 질렀다. 아, 신하로구나. 날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왜 신하라고 부르지?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왕은 마침내 누군가의 왕이 됐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기 위해 둘러보았지만 별은 왕의 길고 치렁치렁한 어의로 인해 혼잡했다. 어린 왕자는 선체로 있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는 내 앞에서 하품하는 것을 그만하라. 저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한숨도 자지를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하품할 것을 명령하노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도 하품하는 것을 보지 못했노라. 하품은 내게 호기심의 대상이다. 어서 다시 하품을 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안 돼요. 하라고 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명령하노라. 때때로 하품을 하고 때때로... 왕은 곤혹스러워 보였다. 왜냐하면 왕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의 권위를 존중받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불복종을 용인하지 못했다. 그는 전제군주였다. 그러나 매우 선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명령을 이성적으로 내렸던 것이다. 만약 내가 명령했다면, 만약 내가 장군에게 갈매기로 변하라고 명령했다면, 그리고 만약 그 장군이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인 것이다. 앉아도 되나요? 난 너에게 앉을 것을 명하노라. 왕은 자신의 어의 한 자락을 엄숙하게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했다. 그 별은 작았다. 대체 이 왕이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폐하, 죄송하지만 물어봐도 되나요? 난 너에게 질문할 것을 명하노라. 폐하께서는 무엇을 통치하시나요? 모든 걸. 모든 걸요? 왕은 그의 행성과 또 다른 행성과 별들을 가리키는 신용을 했다. 저 모든 것을요? 저 모든 것을. 그는 그 조그마한 별의 군주가 아니라 우주의 군주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별들은 당신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그들은 즉각적으로 따른다. 난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힘을 어린 왕자는 부러워했다. 만약 자신이 그럴 수 있었다면 44번이 아니라 72번. 심지어 100번, 200번도 언제나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길 필요도 없이 같은 날 일몰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의 작고 버려진 별의 슬픔을 느껴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했다. 전 일몰을 보고 싶어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약 내가 한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적인 드라마를 써오라거나 혹은 갈매기로 변해보라 했는데 만약 그 장군이 받은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와 나 가운데 누가 잘못한 것이겠느냐? 패야겠죠. 정확하다. 누구든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권위는 이성을 근거로 세워져야 한다. 만약 네가 네 사람들에게 바다로 가서 몸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령은 이성적이기에 따를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제 석양은요? 한번 물은 질문은 결코 있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너는 석양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요구하겠다. 그러나 나는 통치술에 따라 조건이 양호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가요? 먼저 큰 달력을 살핀 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대략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얼마나 잘 복종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놓쳐버린 석양이 아쉬웠다. 어린 왕자는 지루해졌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저는 떠나겠어요. 떠나지 말거라. 신하를 갖게 되어 매우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꾸했다. 가지 말거라. 나는 너를 장관으로 삼겠다. 무슨 장관이요? 그래, 법무장관. 하지만 여기엔 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는 알 수 없다. 나는 아직까지 내 왕국을 돌아보지 못했다. 나는 너무 늙었고 마찰을 위한 공간도 없고 그리고 걷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하지만 난 이미 봤어요. 어린 왕자는 그 별의 다른 한쪽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몸을 돌리면서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힘든 일이다. 남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만약 네가 너 자신을 올바로 심판하는 데 성공한다면 너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저는 어디에서든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나는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밤이면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때때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의 삶은 너의 심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때마다 그를 지키기 위해 특별 사면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곳의 유일한 것이니. 저는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떠날 생각이에요. 안 된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끝냈지만 늙은 군주가 슬퍼지는 걸 원치 않았다. 만약 폐하께서 즉각 복종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1분 안에 떠나라고요. 왕이 답을 하지 않았기에 어린 왕자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고 출발했다. 나는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권력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나를 찬양하라. 왜? 두 번째 별에는 교만한 이가 살고 있었다. 아, 드디어 나를 찬양하는 자가 오는구나.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를 질렀다. 왜냐하면 교만한 이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자였기 때문이다. 좋은 아침! 아저씨는 재미있는 모자를 쓰고 있네요. 이건 경례를 위한 거야. 내가 박수를 받을 때 경례를 하지. 불행하게도 여기를 지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아, 그래요? 손뼉을 쳐보렴. 감사합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교만한 이가 겸손하게 모자를 들어올려 격려했다. 그 왕보다 더 재밌다. 어린 왕자는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교만한 이가 모자를 들어올리며 격려를 감사합니다. 시작했다. 그러기를 5분. 어린 왕자는 그 게임의 단조로움에 실증이 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 모자를 내려뜨리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나 그 교만한 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교만한 이들은 결코 칭송밖에는 듣지 않는 것이다. 넌 정말 나를 찬양하니?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찬양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면서 지적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는데? 날 기쁘게 해주렴. 아무튼 날 찬양해주렴. 아저씨,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떠나갔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이상해.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4부가 끝났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혼 어린 왕자 5부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